커맨드 라인 터미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죠. 만드는 방법은 지금 현재 서버 웹팩에서 로컬 서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엽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또 열리게 되죠. 열리는 데다가 ngg 컴포넌트 만드는 것은 generate 컴포넌트입니다. 요것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 ngc 해서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죠. 서버즈라고 하게 되면 서버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4종 세트, 그죠? 4개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앱폴더에다가 지금 현재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드는 서버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졌죠? 보면 여기에 CSS, HTML, 다음에 TS와 스펙까지 이렇게 4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의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모듈에 자기의 등록시키게 되죠. 서버즈 컴포넌트가 등록되고, 데클러레이션에서도 서버즈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앱 컴포넌트 HTML에 이 서버즈 컴포넌트의 실렉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서버즈 컴포넌트 HTML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서버, HTML에 서버 컴포넌트를 가져오게끔 3단이죠. 그죠? 앱 컴포넌트 HTML은 서버즈를 가져오고, 서버즈는 서버를 가져오게끔 그렇게 해서 페이지에 이 서버즈와 서버 둘 다 표시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버즈 컴포넌트의 실렉트를 봐야겠죠. 앱 서버즈입니다. 앱은 빼고, 빼든 안 빼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빼는 것이 편해서 빼고 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다 빠지게끔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앞에 있는 앱이라고 하는 접두사죠. 접두사 없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즈를 가져와서 이 녀석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서버즈, 그죠?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네요. 앱이란 말을 뺐으니까 지금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손으로 해야죠. servers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 녀석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얘는 잘라서 servers component html에다가 아니죠. 여기다가 보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잠시 servers를 가져왔고, servers는 HTML에다가 여기다 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라고 적어 놓냐니까 P 해서 I'm servers. I'm servers 되고, 그리고 여기는 I'm serv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에도 뭘 적어 놓을까요? 앱 컴포넌트 HTML에나 여기다가 P. I'm app compone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pp component가 먼저 표시되고, 걔가 servers를 데려오고, servers는 다시 server를 데려오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볼까요? 이제 라이브 서버가 팩 컴파일이 잘 됐군요.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거죠. I'm app component, servers, server. 그러니까 세 개의 컴포넌트가 다 하나의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이런 걸 두고 페이지 하나에 여러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싱글 웹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SPA라고 얘기를 합니다.